갈마지 고개 위에 열차가 있다고요? 피디님이 고양이라면 제가 좀 해봐요. 아, 그, 와, 저거 이쁘다. 저거 봐. 어, 무지개. 어! 우와, 무지개, 무지개. 여기가 말로만 듣던 청사포야. 왜 청사포예요? 야, 나 근데 아까부터 저 아파트가 아예 아파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뷰. 아, 근데 가슴이 탁 트이긴 한다. 제가 아이돌 망하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인생에 현타가 온 거야. 그게 제 인생에 진짜 어떤 변환점이어서 다시 좀 재부팅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저는 지금 여기가 달맞이 고개죠? 달맞이 고개에 와 있어요. 앞으로 해운대가 펼쳐져 있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미포 정거장이 있어. 달맞이 고개 위에 열차가 있다고요? 피디님이 고양이라면서 대답 좀 해봐요. 여기 와봤어요? 저거 올라간 요거 돼요. 이 열차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청사포. 청사포? 청사포 들어봤어. 서울로 따지면은 남산타워 케이블카 느낌 아닌 거야. 근데 와. 그거보다 훨씬 좋아. 너무 부부 아니에요 지금? 부산 부심? 아, 예, 아, 이런 말은. 아, 화이팅! 네, 화이팅. 앞으로 우리 콘텐츠 부산에서 찍자네. 어우, 서울이랑 반응이 너무 좀 다르네. 아, 예, 많이 찍어주세요. 아, 스마일. 투머치 관심. 아, 열차가 신기해. 한쪽만 보게 돼 있어. 와,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육지고 아예 이쪽이 바다인가 보다. 아, 부산 시민분들이 참 친절하셔. 따뜻하셔. 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좀 텐션이 떨어져 있죠. 왠지 아세요? 전 바다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열차도 보는 걸 좋아하지 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 아니 뭐 거기서 거기겠지 뭐. 연애도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 제작진한테 미안하지만 글쎄 모르겠어. 옆에 누가 있잖아요, 제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 우리 매니저. 아니 저 솔직히 할게요, 솔직히 리액션. 왜 이렇게 좋니? 아, 바다를 그렇게 감상할 일이야? 나 업텐 안 할 거야, 진짜 리얼로. 별로 감흥이 없는데 막 오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컨텐츠의 방향과는 결과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막 아까 사투리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 나 사투리 하면은 원래 부산 분들이 서울 사람이 되도 않게 사투리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아니 흉내는. 근데 저는 좀 해요. 내가 좀 한다. 내가 좀 한다. 아, 나 억수로. 억수로 좋네. 오랜만에 오니까. 열차가 곧 출발하겠습니다. 뚝배기 한 그릇 하실래? 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정도 속도로.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지겠지. 아, 그, 와, 저거 이쁘다. 저거 봐. 바다를 그렇게 감상할 일이야? 아야, 노을은 괜찮아. 이 정도. 바다에 비춰지는 노을, 굿. 여자친구한테 보내려고 너? 아, 너 이런 거 보면 여자친구 생각나니? 그때 와서 타려다가 못 타가지고. 아, 너 이거 탈라 그랬어? 그 정도야? 이게? 아니 이게 그냥 이거잖아. 그냥 바다 쭉 길 따라서 가다가 정거장에 내려주고. 이거 얼마야? 아, 힘도 있죠. 한강 수상 택시 같은 건가? 수상 택시 같은 거? 왜? 고래 있어? 어디? 어? 어? 바위. 야, 오늘 무지개가 떴던데요. 어, 무지개! 어! 이거는 레인보우라고. 야, 무지개. 우와, 무지개. 바다를 그렇게 감상할 일이야? 아, 무지개 찍고 싶은데. 무지개 보냈네, 지금. 무지개 보냈어, 지금 봐봐. 빨리도 보냈다. 오, 근데 무지개 엄청 커. 어, 이거 징조가 좋은데? 우와. 아니야. 아마 약간 그냥 와 시민분들이 하시니까 나도 같이. 오, 와, 야, 저거 다시 찍어라. 제작진한테 미안하지만 글쎄 모르겠어. 여기가 말로만 듣던 청사포야. 왜 청사포예요? 여기 고향 아니세요? 홈그라운드? 나 궁금해. 나 이런 어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야지. 아하, 알겠어. 언제나 푸르다, 청사포. 넌 네가 못 갔던 데이트 코스를 왜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네 여자친구랑 다시 와. 오, 저! 그냥 등대. 그냥 등대. 근데 좀 이쁘다, 등대. 야, 나 근데 아까부터 저 아파트가.
와, 아니 아파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뷰. 와, 저기 저기 사시는 분들은 진짜 뷰가 끝내주겠다. 또 뭐가 보인지 알아? 여기 이제 여기 즐비한 커피숍들. 명당이지, 명당. 여기 이제 권리비도 비쌀 거고 여기는 사계절 내내 잘 되는 걸 거 아니야. 바다를 백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바다를 백으로. 야. 어우, 추워. 손 시려, 손 시려. 바닷바람이 추워, 추워. 아, 뮤직비디오 찍었어요, 감독님? 어떻게든 그림 만들어내려고? 아, 근데 가슴이 탁 트이긴 한다. 솔직히 감흥 없는 척 했는데, 아, 이 가을바다, 겨울바다가 주는 뭔가 편안하면서도 뭔가 씁쓸하면서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름바다는 시원하고 막 흥분되고 기분 좋고 쨍하고 그런데 겨울바다는 뭔가 착 가라앉게 만들어. 나를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선생님, 이 마음으로 시를 좀 해달라고. 하지 마. 아, 그만해. 시 좀. 아, 진짜 그만해. 늘 외롭다. 다 가졌는데도 뭔가 항상 비어있는 느낌. 아, 그만해. 시 좀. 아, 진짜 그만해. 소주 한 병 시켜야겠다, 그림상. 시원 소주 마셔야 될까? 시원 소주? 엄마, 여기요. 아, 이건 대도 않는 사투리 하면 안 되지. 엄마, 시원 소주 한 병 주이소. 싫어하셔. 부산분들이 싫어해. 네, 감사합니다. 크, 시원. 장어가 엄청 싱싱해 보인다. 고생하는 우리 동생. 너 나랑 몇 년 됐지? 7년? 7년. 자, 동균아, 바다에도 왔고 여자친구 대신 내가 왔지만 이것 또한 추억이 아니겠니? 여자친구분이 부산에 산대요. 고향이 부산이었어? 네. 6년? 7년. 7년. 하, 진득한 남자입니다. 아니, 되게 무뚝뚝한 스타일인데 나 궁금한데 너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니? 여자친구한테 내 욕해야 안 해? 여자친구한테 내 욕해야 안 해? 안 해요. 이 얘기 안 해요. 진짜. 진짜 안 해? 이 얘기 안 해요. 아니 뭐 투정어린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 아, 지석이 형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고 진짜. 아, 진짜 예민해 죽겠어 뭐 이런 거. 전혀 전혀. 일도 없어. 정말? 나 스케줄 때문에 여자친구랑 데이트 못하거나. 아, 스케줄 때문에는 없어. 그럼 뭐는 있어? 한번 좀 빼놓고 놀러 갔을 때. 우리 놀러 갔을 때? 아. 내가 저 감성 알거든. 나 알아. 아, 너무 잘 알아. 아, 뭐야, 혼자 오토바이 타고 와서 왜 바다 봐. 근데 바이크를 타잖아요? 진짜 나만의 감성이 빠져들어. 뭐 어디든 날아갈 것 같고, 진짜. 아, 나 알아. 알지? 바이커들끼리 통하는 그게 있어. 하, 길 끝까지 왔잖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야. 진짜 나는 1000cc 이상도 타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이커들을 잘 알지. 저분은 외로워. 같이 탈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진욱이 타셨어? 저요? 진욱이요. 진욱이랑 같이 바이크 사가지고 같이 면허 따가지고 멋있게 차려입고 멋있게 돌아다녔는데 내가 이사를 가면서 너무 집이 멀어지다 보니까 같이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고 위험하고 그래서 안 타게 됐죠. 자, 부산 장어는 어떤지 한번 역시 양념을 찍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 바다 장어야. 맛이 달라. 어때? 그치? 바다장어지. 바다장어랑 민물장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 어, 장어 맛있네. 고소해. 여자친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 별로 안 좋아해요, 해서. 어, 그래. 부산 오니까 부산 얘기하자. 21살이지. 21살에 제가 아이돌 망하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 인생의 현타가 온 거야. 꿈이 컸다가 갑자기 실패를 맛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친구 둘이랑 거의 무전여행식으로 15만 원씩 들고 서울에서 태백산맥 팔봉국도 타고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서 배 타고 제주도로 가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자전거 타고. 일주일 걸렸어, 딱 일주일. 그게 제 인생에 진짜 어떤 변환점이어서 다시 좀 재부팅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아버지가 자전거 여행 어땠니? 물어본 거야. 근데 난 진짜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빠 진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더라고요. 힘들다가도 페달을 엄청 열심히 밟다가도 내리막이 있으면 그만큼 또
안 밝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거기에 너무 감명을 받으신 거지. 근데 진짜 거기에서 느꼈어요. 아 진짜 오르막에 있는 만큼 내리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펼쳐보면 결국엔 평지야. 내 신념 컨텐츠로 한번 자전거? 바이바이 굿바이야 내 안에 보석 널 찾는 여행에 널 초대해